케이스도 없이 그냥 뽁뽁이만 씌워서 와. 상당히 무겁네. 박스가 아마 구동 버전이랑 일반 버전이랑 따로 만들어 놓은 것 같지 않습니다. 저는 구동 버전 아니고 일반 버전 샀거든요. 혹시라도 실수로 구동 버전을 보내줬다면 뭐 고맙겠지만 그럴 리는 없겠죠. 구동 버전이 훨씬 더 비싸거든요. 패키지 오히려 레고보단 안 돼. 아래쪽에 설명서가 깔려 있을 줄 알았는데 설명서는 없네요. 아, 여기는 들은 게 별로 없네요. 1번, 2번 설명서 마크 필 브릭 세퍼레이터. 와, 얘네는 이게 점점 넓어지는 것 같아요. 브릭 보내기 넓이가 무슨 이제 좀 있으면 주걱처럼 될 것 같습니다. 이 제품은 좀 테크닉 브릭들이 꽤 눈에 보이네요. 스티커는 단촐하게 번호판이랑 그 계기판만 들어있네요. 포르쉐 마크는 없습니다. 누가 봐도 911이지만 네. 저작권이라고 해야 되나? 하여튼 포르쉐 마크는 없네요. 분실 위험이 있게 이렇게 얇은 걸 굳이 세 권으로 이렇게 얇은데? 그냥 한 권으로 해놨으면 어땠을까? 확실히 이 책도 좋아지고 있어요. 그림도 점점 큼직큼직해지고 있고 인쇄 품질도 진짜 예전에 초기에는 진짜 욕 나왔는데 요즘에는 인쇄 품질도 괜찮습니다. 종이 질도 괜찮고요. 바로 조립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기대됩니다. 카다의 911 오리지널 제품 조립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. 외관으로 봤을 때는 그냥 이거 좀 그냥 생긴 거나 비교해야겠구나. 얼마 전에 발매된 레고 911과 생긴 거나 좀 비교해야겠구나 하면서 조립을 시작했는데 얘는 내부가 테크닉이네요. 작은 테크닉 모델. 또 작지도 않습니다.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은 테크닉에서만 볼 수 있었던 상징이죠. 그 엔진도 다 구현이 되어 있어요. 보시면 이렇게 움직여요. 브릭의 질은 개선된 부분도 있고 안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. 여기가 지금 동그란 게 아니고 십자 테크닉 브릭을 꼽는 데인데 그냥 쏙쏙 빠져버리죠. 나쁘진 않지만 아직까지 비교하기엔 좀 이른 것 같고 이거 진짜 만들 때는 제가 계속 아까 투덜투덜 거렸는데 꽤나 괜찮네요. 911 엔진이 뒤에 있잖아요. 오늘은 진짜 조립을 완성해야 됩니다. 여러분 3일째인데요 거의 다 완성을 해놨습니다. 빨리빨리 조립을 해보도록 할게요. 여기저기 흐트러져 있는데 일단은
이쪽에 만들어놨던 이거 아닌데 그냥 단순한데 얘도 좀 네, 조립 자체는 견고하지가 못해요. 그냥 외관만 유지해주는 그런 느낌. 근데 전체적으로 슬슬 완성되니까 나쁘진 않습니다. 솔직한 얘기로 헤드라이트도 짤까. 헤드라이트도 두 개 다 붙여줬고요. 이게 좀 힘든데 제가 미리 만들어놨어요. 이거 구부려가지고 붙여야 됩니다. 여기 결합이 세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. 자동차의 하이라이트 바퀴. 그래도 지금 이제 바퀴를 끼면 잘 안 보이는데 여기 브레이크 디스크가 그래도 표현이 돼 있네요. 이게 브레이크 디스크. 앙증맞은 바퀴를 끼워줍니다. 바퀴가 이게 레고 V11이랑 똑같은 건가? 뭐 이렇게 뭔가 되게 눈에 익는데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뭔가 예전에 머스탱 바퀴였나? 하여튼 되게 눈에 익는 익은 바퀴예요 지금. 아 머스탱 바퀴 같네요 그러고 보니까 진짜로. 짜잔. 뒷부분 이제 진짜 완성 직전이죠. 지금 커버를 닫아주고 얘는 어디다 다는 거지? 아 여기 이쪽. 아 뒤쪽이 아니고 여기였네. 오 꼼꼼한데? 오씨 이거를 딱 붙이니까 여러분 여기 한 층이 여기 원래 여기 없었는데 이게 더 생겼죠 이렇게 옆으로. 자 비교를 해볼게요. 얘가 없을 때 뭔가 사고 나서 차 내린 거 같죠? 그러다가 이거를 딱 붙이면 아 훨씬 낫네. 일단 조립은 이제 완료가 된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나머지 부품들이 꽤 있는데 요거는 이제 저는 어차피 이거는 구동할 생각이 없어서 일반 버전을 샀는데 구동 버전을 하게 되면 이렇게 개조 부품들이 조금 필요한 것 같고 일반 버전 조립은 끝났어요. 자 그러면 이제 총평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이번 영상에서는 기존 레고와 비교하는 게 아니고 이 제품만 놓고 평가를 해보도록 할게요. 2부 영상에서 이제 짧게 레고와 다른 점 뭐 비교 아닌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 카다뿐만 아니고 최근 들어서 많은 중국 브릭 회사들이 창작자들과 콜라보레이션을 하고 있습니다. 이번 작품 역시 콜라보레이션 한 작품이고 모델명은 C61045라는 제품입니다. 저는 직접 구매를 했기 때문에 가격은 배송비까지 포함해서 5만원이 좀 안되게 구매를 한 것 같습니다. 매우 저렴한 가격대라고 생각합니다. 일단 기믹을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본넷이 열립니다. 본넷이 열리는데 실제 차랑은 조금 다르지만 서스펜션이라고 하죠. 이렇게 스프링이 보이고 원래 앞쪽에 트렁크가 있으니까 여기 이렇게 모양, 그러니까 물건 넣을 수 있는 모양은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워낙 조그만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뭘 넣을 수는 없습니다.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. 여기 밖에서 보시면 아까 그 댐퍼가 있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서스펜션도 꽤나 잘 작동을 합니다. 문도 열리고 문도 열리고 안쪽에 의자도 있습니다. 바퀴가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? 핸들 조향도 잘 됩니다. 문 안쪽은 이렇게 또 검정색 브릭 처리가 되어 있어요. 계기판도 있는데 뭐 특별한 기능은 없고 그냥 7×1 동그라미 납작한 브릭을 4개 꼽아 놓은 게 전부입니다. 그리고 안쪽에는 사이드 브레이크랑 기어보험의 모습이 있지만 당연히 뭐 그것까지는 작동을 하지 않죠. 뒤쪽 서스펜션도 움직여요. 근데 앞에보다는 조금 하드하게 세팅이 되어 있어요. 이게 물론 자동차라면 의미 있는 세팅인데 이 제작자분이 의도하신 것 같지는 않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, 이 제품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뒤쪽 엔진룸을 열면 이 6기통 박서 엔진, 수평 대항 엔진이라고 하죠. 911의 특징입니다. 엔진 운동 자체는 상하 운동만 하고 있어요. 위아래로 왔다 갔다.
뒷모습도 상당히 이뻐요. 넓고 낮은 이 포르쉐 911의 특징을 잘 살려놨습니다. 이 뒤쪽으로 떨어지는 라인도 레고의 약점이라고 할 수 있죠. 이 곡선 표현을 새로운 브릭을 찍어냄으로써 만회했는데 이 제품은 꽤 괜찮아요. 오히려 여기만 놓고 보면 설계 자체가 레고보다 좀 더 보수적이다. 새로 찍어낸 게 아니고 원래 있던 브릭들로 이렇게 만들어놨으니까요. 조금 아쉬운 점은 뒤에서 봤을 때 이 톱니바퀴들이 보여요. 그래서 요거는 조금 그렇고 아래쪽부터 한번 볼게요. 이 바퀴가 돌아가면서 6개의 브릭들이 돌아가면서 피스톤을 위아래로 움직여주는 형태이고요. 도양 부분에 관한 설계고요. 그래서 참 이 제품은 특이한 제품인 것 같아요. 총평을 해보자면 이번에 나왔던 레고 신제품 911을 구매하셨던 분들도 하나 더 사셔도 만족해 하실 것 같아요. 저도 만족스럽게 조립을 했고 완성해서도 같이 옆에 이렇게 딱 놓을 생각이거든요. 제가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린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제일 원했던 게 바로 그겁니다. 겉은 이제 크리에이터 익스퍼트급 지금 이 제품 같은 느낌이죠. 근데 훨씬 큰 1:8이니까 얘보다 거의 한 두 배는 커야겠죠. 딱 이런 제품을 원했어요. 왜냐하면 테크닉은 아시다시피 구멍이 너무 많이 뚫려 있잖아요. 그래서 외관 자체는 저는 사실 크리에이터를 좋아합니다. 테크닉으로 뼈대를 딱 만들어 놓고 그 위에 이제 레고 브릭으로 빈 곳 없이 싹 덮어주는 이거를 오피셜 제품보다 창작자분께서 먼저 하셨다는데 정말 큰 높은 점수를 드리고 싶고 그리고 2부에서는 이거 비교가 안 될 수가 없죠. 비슷한 시기에 나왔고 크기도 정말 비슷하기 때문에 이 두 제품에 대한 좀 집중적인 분석 장단점을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. 이것도 꽤 재밌을 것 같아요. 딱 이제 실제로 이 두 제품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 드릴 말씀이 조금은 떠오르는 중입니다. 이번 영상 도움이 되셨거나 재밌게 보셨다면 어른이 종합 장난감 채널이죠. 브릭과 뭐 IT기기, 자동차 욕심만 많은 채널이죠. 어찌됐건 더 많이 노력하고 발전할 테니까요. 오늘 영상 도움 되셨거나 재미있으셨다면 혹은 다음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지금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고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